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예, 이 마크 베이스의 베이스 앰프를 계속해서 지금 진우 선생님과 지금 4일째, 예, 리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촬영은 하루에 진행이 되는 거지만,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4일째, 예,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다뤄볼 제품은 바로 이 밑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스탠다드 104 HF라는, 예, 캐비넷. 예, 캐비넷을, 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예, 저번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던 리틀마크2라는 헤드고요. 예, 이 헤드의 사운드를 오늘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이제 다뤄봤던 미니 CMD122P에 들어가 있는 헤드가 바로 이 헤드이고, 오늘은 이 10인치짜리 내방이, 예, 박혀있는 캐비넷에 연결을 해서, 예, 사운드 테스트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예, 도대체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그래? 그래가지고, 예, 볼륨을 맥스까지도 못 올렸죠. 예, 맥스까지 못 올렸어요. 예,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예, 예, 귀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맥스까지는 못 올렸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힘있고, 땜빙감 넘치는 사운드에 비해,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전에 이걸 이제 포장을 벗기면서, 네, 현 씨가 이제, 들고 오면서 이게 무엇으로, 예, 만들어졌는가, 예, 예, 누가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서, 예, 이게 앰프 운반하신 분이 이걸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상당히 가벼우면서 들기 편하게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들면은, 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 마술사들 분들 이제 그거 보셨나요? 이렇게 테이블 공유에 띄우는 마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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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보면 그거 제작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 여기에 스티로폼 같은 데다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서 정말 나무처럼 만들어가지고 드는 건데, 이게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한 손에 이렇게 들리면은 사람들이, 어이, 뭐야! 네. 놀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베이스 앰프 캐비넷 같은 경우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혼자서 옮길 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지, 무게감이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마샬의 헤드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굉장히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59, 73, 예, 예, 센티미터로, 예,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캐비넷보다는 약간 콤팩트한 느낌이, 예, 드는 부분입니다. 최대 출력이, 예,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오나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예, 800W까지. 800W. 예, 800W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뉴트리 콤, 스피콘 콤보, 그러니까 사사잭을, 네, 사용했을 때, 그렇죠, 예, 800W까지 이제 출시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출력은, 그러니까, 네, 수용되는 출력은 제가 봤을 때는 1000W 급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800W까지, 네,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스피커가, 예, 여기 정확히 이게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오, 예, 다이미움? 어떻게? DYMIUM. 예, 이건 뭐 일반적으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예, 그렇죠. 예. 네오 다이미움 BNC 스피커라고,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 BNC 스피커가 4개, 예, 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0인치짜리고요. 그리고 무게에 비해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사운드 가지고 있고, 예, 4개의 10인치 우퍼, 그리고 커스텀 혼 트위터와 함께 그 1인치 HF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예,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질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예, 여러 겹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이 많이들 그 앞에 계신 교수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도대체 이 뭐야? 이 둘러싸고 있는 게 뭐길래?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뭐길래 이렇게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나무입니다. 파퓰러 목을 여러 겹을, 예, 라미네이티드 해가지고, 예, 속된 말로 합판이죠. 예, 여러 겹을, 예, 겹쳐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예,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이걸 돌려야 돼요, 지금. 네. 측면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이쪽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쪽에 보시면은, 예, 커스텀 혼 트위터 노브. 예, 요거를 또 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노브를 돌리셔가지고 캐비넷의 출력 조절. 보통 이제 트위터 고음 쪽을, 네네, 어느 만큼, 네, 그렇죠, 이렇게 섬세하게 할 거냐? 고음역대의 모니터링을 확실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커스텀 폰 트위터 너브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적인 부분은 뭐 뒷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나 뉴트릭 스피커 콤보 아웃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개가 예.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대를 쓸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아웃된 게 인으로 들어가 아웃된 게 인으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연결하는 거죠. 뉴트릭잭은 그 뉴트릭 그 모양으로 된 것도 꼽을 수 있고 이것처럼 이제 오잭으로도 연결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엔지니어 보조를 할 때 사사잭 그러시거든요. 예. 사사잭이라 그러는데 여기 사사잭 이렇게 통으로 된 거를 이렇게 꽂으실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시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55잭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5잭 같은 경우 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예, 사사 케이블을 쓰시면 좀 더 템핑감 있고 힘있는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예, 사사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통으로 그렇죠. 이렇게 딸깍 걸리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그렇죠. 하시게 됩니다. 빠지지도 않죠. 네. 들고 돌려볼까요? 무게감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예, 지금 외관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 앞부분에 역시나 마크웨이스의 로고와 함께 예, 독특한 점이 여기 앰프들은 다 이렇게 스피커가 예,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 제작이 되어 있어요. 예, 노란색으로 가지고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예, 점수를 높게 예,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 사운드를, 예, 이제 진욱 선생님의, 예, 이제 간단한 사운드 테스트로 해가지고, 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진 점이, 예, 저번 시간에는, 이제 모든 베이스에 이제 노브를 저희가 이제 말로 써 설명을 드렸고,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이 카메라를 트리밍을 해가지고,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앞에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큰 키벨과 이 헤드가 너무 언밸런스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너무 작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 저는 이런 조합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큰 키벨에 작은 헤드. 요즘에 연예인들도 보면 다 이렇게 등치는 큰데 얼굴은 조망만 하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켜볼까요? 지금 그렇죠? 네. 진공관 앰프 켜는 것처럼 네. 예, 서서히 올라가게. 네,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볼륨이 예, 12시를 안 넘은 상태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게인이 12시를 안 넘은 상태고 마스터도 12시를 안 넘은 어떻게 보면 못 넘었다는 게 맞겠죠. 예. 어 이거 너무 클 것 같은데 예,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줄여야 될 것 같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사운드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로 세팅입니다. 다 12시가 있고 예,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는데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예, 저희가 리뷰를 했던 또 그 미니 CMD12P와는 또 다른 예, 색상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2인치짜리 하나가 박혀 있었던 예, 콤보형 앰프였고 이번에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택형이잖아요. 예, 이렇게 약 분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저음 부분이 뭐 이제 자연스럽게 풍부해지네요. 네네네 저음 부분이 굉장히 예, 따뜻하고 예, 굉장히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확실히 암팩 헤드에는 또 암팩 캐비넷이 궁합이 가장 잘 맞고 왜냐면은 그 브랜드에서 이제 출시를 할 때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자사의 것들과 궁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다른 브랜드의 캐비넷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헤드가 그걸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역시나 마크베이스 헤드와 예, 이 캐비넷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톤 같은 거를 약간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현 씨가 앞에서 계속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서 네, 계속 돌려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이 톤너브를 돌리면서 이게 필터 쪽은 건들지 않고 이제 톤너브만 돌리면서 했는데도 사운드의 이 폭이 변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 영상으로 얼마나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렇죠. 사운드의 폭이 확실히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그 마크 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VLE 노브와 VPF 노브를 한번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볼까요? 현시 마음대로 예. 막 돌려도 되는 거예요? 여선 여장소 마음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슬랩을 잠깐 해볼까요? 네, 저보고 지금 연 먹으라는 거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운드를 테스트해보고 들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 잘 몰라서 그냥 막 돌렸는데 제가 막 돌렸는데도 변화가 굉장히 크네요. 막 돌렸어 변화가 큰 건가요? 뭐 네, 너무 막 돌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운드의 이해를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금액이 이 캐비넷 금액이 약간 비싸요. 예, 비싼데. 마크베이스의 특징이. 특징이 비싸고 좋고. 예. 비싸고 가볍고. 힘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명품이죠.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가격대가 좀 있긴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드와 함께 구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군의 궁합을 자랑할 수가 있고 이 기존에 이 공연장을 지금 계속 돌아다녀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이제 약간 소형 공연장에는 이제 하켓, 이제 약간 대형 공연장에는 이제 암팩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공연을 진행하시는 이제 클럽 사장님들께서도 이 마크 베이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마크 베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베이스 앰프 캐비넷 스탠다드 104 HF라는 모델을 진수생과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마크 베이스 다섯 번째 모델이죠. 혹시나 콤보형 앰프 하나를 리뷰를 가장 또 마크 베이스 다운 또 앰프입니다. 오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